네, 안녕하세요. 도스크레이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스크레이 리더 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내 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스크레이 나누입니다. 일본에서 발매된 배우는요, 저희가 2년 전에 한국에서 활동했던 배경 컨셉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신 강렬하고 멋있는 퍼포먼스에 비해서 조금 일본에서는 더 여성스러움이 조금 더 가미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상큼함도 들어있고, 좀 부드러워진 뱅? 그러면서도 카리스마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렬하고 멋있는 마칭밴드,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희 애프터스쿨이 드럼 마칭 퍼포먼스를 약 8개월 동안 연습했는데요. 그 드럼 퍼포먼스는 저희만의 강한 색깔, 컨셉을 보여드리는 그런 무대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더 완벽하고 정확한 분모를 하기 위해서 작은 사소한 이벤트나 무대가 있을 때마다 연습실에 모여서 계속 맞추고 연습을 하는 편인데요. 다행히 멤버들 모두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다들 좋게 좋게 힘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희 멤버들 모두 일본 무대를 꿈꿔왔는데 이렇게 무대를 할 수 있다는 것만 너무 행복하고요. 이번 기회로 계속해서 무대를 보여드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 저희 멋진 무대를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다들 멤버들 모두 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제일 잘하는 멤버는 가희 언니랑 이영이? 네, 태국 팬분들 역시 저희 너무 만나뵙고 싶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저희 콘서트나 그런 많은 공연들 또한 태국에서 많이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 애프터스쿨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태국에 계신 많은 팬 여러분들, 저희 애프터스쿨도 태국 팬분들을 너무너무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좋은 기회에 많은 분들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저희 애프터스쿨 기억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태국에서 수해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는데요. 하루빨리 안전하게 빠른 복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스쿨이었습니다.